자, 데리야끼 소스를 만들 때는요, 이 야채를요, 살짝 이 불에 구워주면요, 단맛이 더 많이 난다고 합니다. 마늘도 구비자. 아, 단맛 난다. 마늘은요, 구웠지만 슬라이스로 이렇게 생마늘을 좀 넣을게요. 자, 이 표고버섯은요, 저희가 이 봄에 따가지고 말려놨거든요. 그대로 이 물에 불려가지고 그대로 쓰면 됩니다. 물기만 딱 제거하고 쓸게요. 자, 생강도 이렇게 슬라이스로 잘라가지고 데리야끼 소스를 만들 겁니다. 이 다시마가 들어갑니다. 자, 다시마 넣습니다. 설탕을 반컵 정도 붓습니다. 간장을 한 컵. 딱 한 컵. 물 한 컵. 자, 그 다음에 맛술 대신 소주를 좀 붓게요. 소주 한 컵 이렇게 씁니다. 자, 여러분, 요 사과 집에서 직접 키운 사과거든요. 사과 하나 따 넣을게요. 사과 하나 땄습니다. 지금 단맛이 맞춰가지고 굉장히 맛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사과에 꿀이 꽉 찼죠? 이 꿀이거든요. 당분이거든요. 참 좋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한 스푼 끓여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양식맥이요, 진짜 큽니다. 와, 드디어. 이 양식맥이요, 진짜 큽니다. 와, 이 맥이요, 맛있게 구우면요, 진짜 최고의 구이가 됩니다. 자, 잘 뱉겠습니다. 크, 튀깁니다. 고기를 발라내고 남은 뼈는요, 매운탕 해 먹으면 되거든요. 바로 매운탕 해 먹습니다, 이것도. 자, 여러분, 매기살이 기가 막힙니다. 거의 짱살하고 똑같습니다. 야, 진짜 살 좋다. 국물이 끓어오긴 했다, 이제. 소스 맛이 좌우하거든, 이게. 와, 튀긴다. 전분물을 붙여갖고 뻑뻑하게 하면, 이, 메기를 구울 때 메기 겉면이 타거든. 근데 요렇게 묽게 좀 하면, 이, 양념이 메기 살 안에 잘 스며들어가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불 좋다. 이 민물 장어만큼요, 맛있는. 자, 메기구이 나갑니다. 자, 자, 여러분, 소리 없어가지고 소스를 폴립에다가 적실게요. 아, 튀긴다. 아, 데리야끼 소스 튀긴다, 진짜 향이. 여러분, 제가 이걸 왜 했는지 나중에 먹으면서 영상에서 설명드릴게요. 잊지 못할 추억이 있습니다. 와, 이게 뭐, 메기구이가, 짱어구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입에 들어가면 뭐가 뺀다니까, 이거. 내가 이걸 맛있게 먹으면 기울게. 마지막.
좋은 데이와 함께합니다. 1800만 직장인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주말 한정된 시간에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이 자연인의 삶을 직장인을 대표해서 살고 있는 이대로입니다. 여름철 대표 보양식은요, 이 민물장어 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신데요. 이대로가 이 민물장어는 비싸니까요. 이 저렴하게 맛있게 그리고 영양까지 이 챙길 수 있는 민물메기에 이대로만의 이 특별한 이 데리야끼 소스를 발라가지고 진짜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요, 진짜 소주를요, 이 한 짝을 다 마셔도요, 이 손색이 없는 안주입니다. 자, 오늘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자, 가까이 한번 찍어주시죠. 민물장어 꼬리는 아니지만은 메기 꼬리도 맛이 있습니다. 자, 된장에. 자, 마늘 하나 올려가지고.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자연인, 가자! 아. 여러분, 일품입니다. 진짜, 와. 이 저희 와이프가 민물고기를 단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자, 바다 장어라 생각하고 먹어봐라. 와. 눈 감고 먹으면, 장어랑. 장어보다 더 맛있다. 소스 기가 막히지? 감칠맛 찍이지? 숯불향도 너무 좋네. 일단 좀 허기를 좀 채우고 이 왜 제가 이 메뉴를 선택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개들 난리 났습니다. 냄새 맡고. 와. 와. 물고기네. 와. 제가 메기 소금구이는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 데리야끼 소스를 살짝 적셔가지고 계속 구우면서 또 바르고 이래가지고 데리야끼 소스가 살에 싹 스며들었는데 이 감칠맛이요, 와, 짱보다 더 뛰어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요 더 맛있습니다. 아, 술이 막 쫙쫙 빨리네. 막 와, 고기 최고의 안주다 진짜. 우리 애들 줘도 모르겠는데 이거. 뼈가 없으니까. 장어보다 더 부드럽네. 장어도 뼈는 없다. 와,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요거 제가 이 술안주로 한 판 먹고요. 포가 3개 남아 있거든요. 그거 양념 발라서 잘 구워가지고 부모님 한번 드릴게요. 와, 진짜 만족하실 맛입니다 진짜. 와, 진짜 이 메기에서 윤기가 자르르 한다. 구울 때 냄새부터 맛이 있더라고. 자, 여러분, 이대로의 힐링은요 끝이 없습니다. 자연인, 가자. 와. 완전 최고다. 여러분, 제가 보통 직장 이야기는 잘 안 하거든요. 이 메뉴를 이야기할 때는 직장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출장을 한번 갔었는데요. 점심 때 먹었던 이 민물장어 덮밥에 이 데리야끼 소스가 적셔진 이 민물장어 맛이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요리하시는 분에게 이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분이 일본에서 요리 수업을 받아가지고 이 민물장어를 굉장히 맛있게 잘해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민물장어를 도시락에 싸줬거든요. 우리나라는 민물장어가 비싸서 잘 못 먹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해주냐고 물어보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민물장어를 잘 안 먹는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장어를 좋아하는 줄 알고 이렇게 일본식으로 해가지고 이 요리를 내어줬거든요. 그때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아, 그때 감칠맛. 제가 이 데리야끼 소스를 뿌린 이 덮밥을 먹을 때 그 기억이요, 아직도 한 번씩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이 장어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비싸고 또 구하기도 좀 힘들고 이래가지고 이 메기로도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예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맛이 이 예상을 빗나가지가 않네요.
이대로는 또 한번 먹어본 맛은 잘 또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아, 말이 깁니다. 아, 이 못 참습니다. 자, 자이님, 가자! 아. 와. 와, 맛이 찌똥 사라진다. 여러분, 저는요, 이 시골에 오면요, 굉장히 바쁩니다.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하는데, 제가 뭐 고기 잡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영상을 담기 위해서는 이 사전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러 가야 되고,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이 또랑에 미꾸라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러 갔었거든요. 원래 미꾸라지는 대낮에 잘 안 듭니다. 근데 한번 통발을 넣어봤는데, 요쪽 포인트에 통발을 넣어봤는데, 이 미꾸라지가 든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 가을이 익어가면요, 이 미꾸라지를 잡아서 이 먹는 추어탕 컨텐츠를 한번 또 찍어볼게요. 컨텐츠가 그냥 얻어지진 않습니다. 요렇게 사전 답사를 통해서 미꾸라지가 있는 곳을 발견하고, 그래가지고 통발을 넣고, 이렇게 또 잡아가지고 요리하는 과정이 만들어지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미꾸라지가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진짜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한주전자에 15,000원, 뭐 반다라에 3만원 이렇게 팔았는데, 지금은 농수로를 공사를 하면서 전부 다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미꾸라지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시골에 살기 때문에 미꾸라지가 어디에 붙어있는지는 대략은 압니다. 다음에 가을이 조금 깊어지면요, 미꾸라지 잡아서 추어탕 끓여먹는 컨텐츠 꼭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대로는요, 어릴 적 추억과 함께합니다. 자이님, 가자! 오, 미꾸라지. 자, 여러분, 미꾸라지 들었어요. 자, 여러분, 미꾸라지 보이시죠? 미꾸라지하고 뭐 드렁허리하고 그 다음에 뭐 갈견이 좀 잡았는데, 양이 작아서 살려줄게요. 자, 살려줍니다. 여러분, 주말에 제가 등산을 한번 해가지고 영상에 담아볼까 했는데, 오늘 비가 오는 바람에 평일에 직장 동료와 퇴근 후에 이 정명산에서부터 비엄산까지 이 등산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꽤 재밌을 겁니다. 자, 여러분, 자싸 모주 됐습니다. 자, 자이님, 가자! 오늘은 이 비가 와가지고 비 오는 날에만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거든요. 평상시에는 이 논에 물을 댄다고 보도랑에 물이 꽉 차 있어가지고 이 제첩을 잡기 힘든데, 오늘 비가 오는 바람에 저수지 수문을 잠가가지고 이 보도랑에 물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첩을 잡아가지고 장모님께서 제첩국을 좋아하셔서 잡은 제첩을요, 이 처갓집에 갖다 줬습니다. 본가에 한 네 번 내려오면요, 처갓집에도 한 네 번 갑니다. 이 처갓집이 바로 옆이라서 수시로 뭐 들립니다. 가서 밥도 얻어먹고, 그리고 제가 직접 지은 농산물도 처갓집에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이 보도랑에 물을 막아놨거든요. 지금 이쪽에는 제첩이 있어요. 제첩이 손으로 줘도 있는데, 자, 여러분, 제첩 보이죠? 제첩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찾아냅니다. 자, 다시 한번 골라봅시다. 제첩이 많이 들었네.
자, 여러분 이런 게 제첩이거든요. 제첩이 꼭 섬진강 모래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근데 혼자서 이 촬영하고 이러니까 조금 힘은 드는데 이맘때 또 제첩을 또 잡아갖고 제첩국 끼리 몸을 오기 쓴합니다. 자, 여러분 짧은 시간에요 제첩을 꽤 잡았습니다. 네. 제첩은 모래밭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죠? 한 번 더 이물질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첩요 해감 중에 있습니다. 많이 잡았지요. 자, 여러분 이 잡은 제첩은요 이 장모님께서 제첩국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장모님 갖다 드릴게요. 이 좋은 안주에는요 이 좋은 데가 최고입니다. 자연인 가자. 와, 이거 치기입니다 진짜. 와, 여러분 저 이거 마지막 한 점 먹고요 마무리 할게요. 왜냐면 빨리 이 숯불이 꺼지기 전에 고기를 구워가지고 부모님도 드려야 되고 저희 아이들하고 돼지고기도 굽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일단은 빨리 제가 방송을 접어야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 앞으로도 이대로는요 직장인을 대표해서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주말을 즐길 겁니다. 자, 자연이 가자. 아따. 와. 장어살이 진짜 부드럽습니다. 장어? 아, 맥인데 작은 줄 알았네. 와,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와, 요거 마지막 두 점은요 우리 와이프 줄게요. 아, 이 마지막에 이 방아잎파를 좀 따갖고 이으면 진짜 또 맛있는데. 아, 방아잎이 빠졌네. 자, 여러분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볼이 없어가지고 진짜 솔잎으로 바르고 있습니다. 아, 이 잔머리 이거는 인기공변이라죠. 이게 뭐 잔머리하고 인기공변이네. 인기공변 메기가 기름이 올랐다. 진짜 비린 맛 한 개도 안 나지? 응. 갖다 드려본다. 이게 양념을 입히면 고기가 더 빨리 탄다. 이 양념의 단 성분 때문에. 자, 1800만 직장인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퇴근하고요 이 창원에서 이 등산하기 좋은 곳 이 정명산에서부터 이 비염산까지 야간 산행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왔습니다. 운동을 평상시에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한번 영상에 담아 보고 싶었고 이 특전 사장님께서 한번 이 앞을 끌어 준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또 열심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인 가자. 아, 형님 저때 내가 화대종주 하는 그 영상을 형님이 한번 보고 야 지리산 이거 지금 당장에 가도 화대종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다입니까? 어, 얘기했지. 특전사 제대한 지가 지금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게 가능해요? 15년 넘었다. 아니 운동도 평상시에 걷는 것밖에 안 하는데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본인 중심으로 가는 거지 뭐. 아, 그럼 뭐 다음에 한번 같이 가볼래요? 어, 한번 같이 가자. 예, 알겠습니다. 예. 특전사 출신 우리 직장 동료와 다음에 화대종교 그냥 시원하게 한번 갔다 오는 영상을 또 한번 담아볼게요. 이벤트는요 자주 만들수록 재밌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나뭇가지 한 개 꺾어갖고 왜 자꾸 앞을 흔들고 있어요? 아,
우리 군대 시절에 예. 거미줄에 거미줄 너무 많다 보니까는 예. 그래갖고 이제 거미줄 제거용으로. 아 역시 특전사는 예. 노하우가 있느냐. 산행의 노하우. 아, 그렇지. 아. 형님 근데 이게 날파리도 이거 뭐 좀 퇴치가 되는 겁니까? 어 물론 날파리도 퇴치되지. 어. 예. 희한하게 날파리가 야, 자꾸 사람 눈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 어. 이야 그... 희한하지. 좋다. 아 좋다. 자 여러분 퇴근하고요 직장 동료와 이렇게 이 뭐 산보 비슷하게 가지고 산행을 하니까요 참 좋습니다. 자 지금 밥을 안 먹어가지고 이게 에너지가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아 좋네. 이끌어준 사람 발 뒤꿈치만 보고 따라가면요 무조건 안주합니다. 아 습도가 높아가지고 땀이 줄줄합니다 지금. 날파리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려고 아른거립니다. 이 숨을 한번 튀어야 호흡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짧게 한번 뛰어봤어요. 자 산행 페이스 좋습니다. 아, 속도가 4.5 이하로는 안 떨어지네요. 아, 산행에서 일정한 페이스로 올라간다는 게 이 체력 안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많이 어두워졌거든요. 정상에서 영상을 담고 헤드랜턴 끼고 영상을 담아볼게요. 와 정명산 경사도 기가 막히네요. 자 여러분 정명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해발 566m. 자 자, 여러분 경치 한번 보십시오. 와, 창원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요 능선을 따라가지고 저기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번째 저 다섯 번째 봉우리가 비음산이거든요. 자 비음산까지 한번 달려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능선이라서 바람이 살살 좀 붑니다. 자 올라올 때는 진짜 경사도가 높아가지고 힘들었는데 아 지금 괜찮아요. 자 살랑살랑 한번 가볼게요. 자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입니다. 오늘 사뿐사뿐하게 저기 나가겠습니다. 비음산에서 그 또 내려보는 야경이 또 일품이거든. 그렇다. 어. 야, 특전사장님 이 그런 거리 평지 빠르다. 빠르다. 이거 아무 거 아니다. 그렇게. 안 되면 되게 하라. 이야! 아, 근데 이거 예.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그러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돼. 그래, 이 10km 이상 등산을 해줘야 화대종주 뚫고 지장한다니까. 아니, 화대종주는 실패를 해도 최소 30km에서 실패하는 게라서 그것도 돼. 아니, 가다가 이제 체력이 쪽으로 한계에 부딪힌다니까. 그 거리가 이미 30km 넘어. 창원에서는 어디서 내려가도 택시 탈 때가 있지만은 지리산은 그런 데가 아니라 잘못 내리면 하동이고 잘못 내리면 함양이고 난리 어 난리 난다. 중도 포기는 큰 지출을 불러일으킨다. 이빼 있으면 2시간 안에 비염산 가겠는데요. 가자. 예. 안 되면 되게 하라 특전사 정신. 이야!
자, 여러분, 저는요 오늘 1일 특전사가 됐습니다. 자, 특전사 빙의 시작. 이야! 야, 페이스 좋다. 이 평지는 또 1위 끌어줘야 이 시간이 만회가 되거든요. 사뿐사뿐하게 좋네. 자, 행인 믿고 이거 지리산 한번 가도 되겠는데. 박풀 안 걸라? 가도 된다. 자, 진짜 여름이 해가 길어가지고. 자, 지금 시간이 7시 14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헤드랜턴 안 켜도 됩니다. 자, 걸어가는데 왜 이리 빠르노? 난 뛰어야 된다. 뒤 사람은 행군의 묘미 아이가 이거. 야. 앞에서 그러면 뒤에서 날아야 된다. 자, 자비가 없는 거예요. 자비가. 재훈 형이. 소수정이. 형이. 아니 앞에서 그 정도로 그러면 뒤에 그 열은 어찌 해야 됩니까? 뛰어야지. 아, 죽으러 뛰어야 되지. 자, 오늘은 특전사 한 명하고요 특공대원 한 명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의경대원 한 명. 자, 또 이대로가 이 촌놈 출신이라서 산 타는 건 또 기가 막히거든요. 자, 이 낮에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고 또 5시 반 칼퇴근 해가지고 저희는 지금요 창원 정명산에서 기염산까지 대략 11, 2km쯤 되는데 일단 야간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산까지 하면요 한 14km, 13km쯤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와, 이런 능선은 먹기 아이가 그냥. 아, 앞에서 지금 금이줄 다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나뭇가지 프로펠러 돌리고 있다. 선두에 또 리더의 의무다. 앞에 거미줄 제거, 날파리 제거. 자, 진짜 지금 살얼음 딱 낀 이 맥주 딱 한번 먹으면 갈증 날 때 맥주가 또 잘 땡기거든. 와, 진영 치기입니다, 경씨. 아, 산행을 하면서 특전사 형님한테 이 특전사 정신을 암기당했거든요. 아, 안 되면 되게 하라. 사나이로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훈련의 요망 소년은 반드시 달성하라. 이 자, 오늘 특전사가 됐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사나이로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훈련의 요망 수준은 반드시 달성한다. 비 온다. 아, 여러분, 지금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비엄산 가는 이 갈림길에서 내려왔습니다. 아, 지금 또 안전한 산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내일 직장 출근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하산을 합니다. 이렇게 하산을 하면요 창원중앙역이 나옵니다. 자, 안전하게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산을 완료하니까요 비가 그쳤습니다. 자, 오늘 산행은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이님 가자. 자, 여러분, 지금 9.66km 산행시간은 2시간 55분. 자, 요렇습니다. 아따, 상쾌합니다. 노면이 젖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